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좀 보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내가 찍었어. 보려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같아서. 응. 솔직히. 나 성씨만. 제 건 조. 조씨? 네. 어디 조씨예요? 하만 조씨. 하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0년생. 경신? 원숭이? 예, 네, 원숭이. 원숭이 때? 마음? 네. 네. 그리고? 신랑 75년생 토끼띠. 을묘생 45? 75년이면 을묘생 토끼띠 45이죠? 네. 어. 신랑 나이 모르는 거 지금? 네.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네. 늙어줘. 근데 신랑이 때문에 이 사람 남자친구가 아니고. 내가 신당이 아니어서 네. 뭘 허전할 것 같아서 네. 네. 오광이 알아볼게. 성씨가 뭐예요? 최씨. 최씨. 어디 최씨? 경주. 얼마 안 됐어? 응? 근데 왜 그래? 노랑 파랑 중에 하나 오른손으로 대 보이는 거 하나 뽑아야 거기서 안 나오니까 보여주고 싶다 정말로 사람들한테 노랑 파랑 중에 하나 뽑으라 그랬지. 근데 노랑을 나중에 영상 돌려봐봐. 노랑을 뽑았어. 응? 언니는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 부처님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필요한 사람이고 또 조상에서 빌던 공줄이 분명히 언니는 있다. 언니는 그렇게 안 생겼어도 또 언니가 안 믿는다고 해도 막상 또 이렇게 점을 보면 좀 틀려. 근데 언니 위해서도 여기는 본인이 하만 조씨에서도 증조자에서 들어오는 할머니도 그렇고요. 응? 그리고 엄마네 외가 성씨가 뭐예요? 황씨? 장수? 누구? 아니, 네, 자, 황 씨 집안 친정 엄마, 네. 친정 엄마 황 씨야. 친정 엄마 쪽에서도 다른데로는 믿음이 정확하신 양반들의 그 믿음의 줄력이 들어와. 거기에서 다른데로는 부처님 줄도 들어오지만 십자가도 들어온다는 얘기. 그래서 두 분류가 나눠서 엄마가 그렇게 믿었다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이 그래. 그러다 보니 근데 언니네는 우리가처럼 좀 이런 쪽으로 신줄이 좀 세, 세요. 정말로. 근데 그거 내가 한거 할게. 그냥 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언니가 귀룡아 보기도 그렇고 뭔가 고민거리가 있든 아니 해마다라든 아니면 7월 7석이 됐든 간에 명 이어서 언니가 뭐 도와달라고 초례도 키고 밝히고 다니면 그래도 내 마음에 앉아.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 이런 게 들어와야 돼. 이제 살짝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아까도 내가 왜 언니를 본다냐 그러면 어떤 결정을 지어야 될 때에도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라 응? 이미 이럴까 저럴까 내 마음의 반은 넘어갔어. 반은 왔는데 나머지 반이 그냥 내가 외롭고 쓸쓸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음표는 이미 지나갔어. 그것도 조금 한 발 더 앞으로 갔어. 근데 나머지야.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싶기도 싶고 그리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싶고 그냥 내가 한번 누를까 화나 응? 어떤 고민, 고통, 이건 이미 조금 불안해서 이런 건 지나갔다고. 근데 이제는 답밖에 내릴 게 없어. 결론밖에, 결정밖에 내릴 게 없어. 그게 도움되고자 아까 딱 보고 나서 아, 저 언니 내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야. 마음 잘 잡으란다. 마음 잘 잡으래. 어떤 걸 선택해도 본인이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100% 응? 이별이라, 이혼이라 도장이라 서류에 이게 확실하진 않아. 그냥 지금 따로 잠깐 떨어져서 서로가 내가 어떤 마음의 격동상황 이런 걸 조금 진중원이 생각할 시간에 지금 단계라고 한다. 근데 잘못하게 되면 아직 서류 도장은 안 찍었어? 네. 내년 정도에 서류 정도로가 들어와. 응? 어떤 결정을 하려나 봐.
바라지 말고 내가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애기 있어요? 네. 애기 때문이라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어떠냐고 얘기가 나와. 그래보고 아니면 찍어. 그래보고 아니면. 용서를 해주다는 건 다시 떨어져 있고 지금 공방이고 별거를 하는 입장이지만 언니야, 응? 마음속에서 같이 살면서 용서가 아니라 내가 떨어져 있는 단계에서, 지금 언니가 이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남편이랑 떨어져 있는데, 별거를 하고 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야 솔직히.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요만큼이라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솔직히 잘못했다고 꿇고 들어오면 참 좋겠어. 그래도 내가 지금 받아줄까 말까인데 그냥 다 버리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용서를 해주는 마음으로 한 달이라도 좀 보고, 그렇게 좀 마음을 먹어봐. 보고 아니면 그때, 올해는 어떤 깨짐의 수, 떨어짐 수, 불안은 들어왔다 가정으로. 그렇지만 서류적인 건 안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가기 전까지 내가 한 달 정도는 용서를 하고, 그 내 새끼, 뭐 자식이 아빠고, 그래 나랑 이만큼 왔고 뭘도 못 용서해 주겠나 싶은 마음에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담 서열이 언니 옆에 솔직히 이혼을 하셔서 나중에 내가 또 어때 안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못돼. 남자친구나 애인은 생길 거야. 응? 언니도 혼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는 있는데, 우리 언니 하만조 씨 언니가 천상 여자야. 천상 여자야. 그래서 고독해 언니. 근데 제가 잘못을 했어요. 고독해 언니가. 마음은 남자친구가 지금도.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본인 남편도 마찬가지라, 본인도 마찬가지라. 응? 근데 그냥 서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용서를 해주고 들어오든 언니가 용서를 하든 그냥 한 번 정도는 좀, 왜냐면 내가 밖으로 언니도 거슬돌아야 되는데. 이유가 있었겠지? 그치? 너무 가두려고 하니까 쳐다보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치? 근데 언니도 자유분방한 사람이구나. 근데 언니만의 틀에서 언니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야. 언니만의 틀에서 그 예의와 범절과 그 선이 있어. 남한테 피해도 안 주지만. 근데 내가 잠시 잠깐. 그리고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야.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해서 용서해주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야. 언니를 가뒀던, 언니를 힘들게 했던, 힘들게 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거를 내가 마음에서 내리고 용서라고 한 달 정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이 마음에서 점점, 아, 그래, 그래. 정말 굳히기 작전이 들어가면 내년에 서류가 들어온단 말이지. 응? 이해갔죠? 네. 근데 불안은 이미 들어왔다고, 아까도. 근데 이제 결정이야. 그 결정 속에서 단 하나야. 갑갑하게 살아 또 가냐? 내가 결정을 해서 손아귀 해줘서 그래 갑갑하게 살아 가냐? 언니가 가서 예를 들어서 손 잡잖아. 그것도 갑갑하게 한 것도 용서를 해. 손 잡잖아. 손 잡혀. 나 안 하고 싶어. 아 잠깐만, 손 잡힌다고. 나는 가정법원이 아니야. 손 잡힌다고. 이해가니?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용서를 하라고. 한 달 정도는 미안한데 용서하고, 못 찾겠다 싶으면, 나 그렇게 못 살겠다 싶으면 찍는 거라고. 근데 너도 망설이잖아. 일말이 요만큼은 말로는 안 살고 싶어요. 우리 기준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너도 확 하고 얘기 못 하잖아. 근데 내년 돼서는 뭔지 모르니 내가, 우리 언니가 확 하고 그럴 거야. 근데 아직은 다 못 넣었어. 지금 헷갈리는 게 애인이 있어서. 그게 또 유부남이라 가지고 뭐 좋은 거라고 방송에서 떠들고 있어. 그래서 거기를 이제는 그냥 탁 결정을 내려 끊고 그렇게 하려고 저는 마음에 결정을 했는데, 진짜 말씀대로 그냥 1%라도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물어볼게. 여자로 살고 싶어? 한 가정에 어미로 살아가고 싶어? 능력이 되면 그냥 애기들이랑 같이 신랑도 없이. 왜 물어봤냐면 신랑이랑 다시 살아도 언니가 딴 남자를 볼 거야. 그리고 만나시는 지금 그건 인연이 아니고 언젠가는 본인들이 손을 놔야 돼. 내가 요즘 방송에서 안 떠들고 싶은 거 과제 중에 하나가 이거야. 뭐 잘났다고, 그치? 뭘 잘했다고. 그걸 또 이걸 갖고 너 잘못했니? 막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언니도 딴 사람을 보고 딴 걸 했을 땐 남편도 잘못을 한 거야. 그러면 본인 속에서 그렇게 내가 행동을 저질렀던 건 언니가 잘못이지만 네.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하고 나한테 가도 뭐 가둔 것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솔직히 새록새록한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설레는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고리타분하다 보니까 그거에 내가 너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너 나름대로도 내가 이탈을 한 거다. 이탈이야. 그냥 잠시 잠깐 응? 바람 쐬러 간 거라고 생각해. 바람이야. 근데 바람 쐬는 거라 생각해. 바람 쐬으면 다시 돌아와야지. 그지?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또 와서 더 의심하고 어떻게 보면 의처증도 다시 만나면 생길 것 같아. 어, 좀 생길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그 수위까지는 안 왔어,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뒤를 따라다니든 뭐 손찌검이든 우퍽해지든 근데 이제 심각해질 수도 있어서 근데 언니는 언니 자체가 한 남자한테 안주하고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주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다. 뭐 지금 잠깐 잠시 바람 쐬러 간 내가 이탈한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떠돌다가 또 잠시 비었다가 또 내가 또 잠깐 외롭고 힘들면 거기 머물렀다가 또 잠시 내가 또 그 사람, 이 사람이랑 또 놔야 되고 헤어지는 거 아니면 또 그 위로받으려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언니 그럴 것 같아. 짧게 얘기하면 내년에 이혼의 서류는 들어와. 응? 그런데 언니도 아직은 그 1만의 1% 때문에 지금 못 놓고 계셔. 근데 진짜 마음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고 내가 금전 버는 데서 어렵지 않고 네. 응. 그냥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금전의 운이 있다고 사람이랑 모르는 일이니까 애들 키워고 내가 애들 키워가면서 양육하면서 힘들지 않고 문제만 안 된다면 응? 문제만 안 된다면 관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관제가 들어왔어. 그 관제라는 가정법원도 관제야. 응?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지만 조상의 바람이 많아. 그래서 내 마음에 산란하지 못하지 못하고 일부 종사를 못하고 그리고 서류는 들어왔어. 결정을 지키 전에 한 달 정도는 본인이 뭔 짓을 했는지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지 왜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라냐 하며 내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이런 일도 안 했을 텐데 근데 저 사람 상대편을 바라보고 조금은 한 달 정도는 용서하게 되면 보낼 때 언니가 그러니까 덜 아파. 덜 아쉬움, 덜 씁쓸함.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목도 그렇고 조금은 힘들지 근데 좀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한숨이 그지가 없어. 그 애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안 그러고 한 달 정도만 헤어지면 앞으로 봐봐라. 헤어져서 도장 찍으면 언니야 죽이야. 너무 못 느껴서. 아니 죽이야. 죽인데 한 달 정도는 그것도 용서해보라고. 용서를 한 달 정도를 해보라잖아. 그런 다음에 아니면 도장을 찍어. 무능력한 것도 용서해. 그러니까 비우라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무능력한 것도 용서해. 내가 밖으로 나가게 맞는 것도 용서해. 내가 여잔데 남자의 몸주로 살아가야 되고 남잔가 싶은 거. 그지?
너무 극도로 그렇게. 근데 그런 거. 그리고 나도 여잔데, 아직은 나도 조금은 젊은잖아, 솔직히. 젊은데. 내가 이대로 가게 내 인생에서 너무 씁쓸하고 외로울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만들었잖아, 남편이. 그것도 다 용서를 하고, 찍을 때 찍더라도, 이혼 도장을 찍을 때 찍더라도 한 달은 용서하라고. 그러면 다 버릴 수 있겠지. 그리고 애들을 내가 건장하겠지. 애들 내가 양육하겠지. 그리고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다시 또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서로 내년 들어와. 그러니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한 달만 남편을 용서하고 그러고 결정을 줘. 그렇게 결정 짓는데 그 1% 2%냐. 아마 내가 준 이 내가 준 지금 점수래 할머니 말씀이 너한테는 2%를 결정 짓는데 큰 의미 질 것 같다. 알겠죠? 네. 자, 궁금한 거. 그 제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닌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빚을 지게 되고 조상이 뒤집었다 그랬잖아 아까도. 너네도 공주를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너네 집에도. 그래서 어디서 끊겼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거기서 끊겼구나. 아버지가 그 식구분들이 친척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그냥 홀 아버지시고 그 위에 할머니도 미혼녀처럼 홀 할머니식으로 떨어져 계신 분을 이게 그 뭐죠? 모셔서 할머니를 모셔서 제가 아버지 옆에 같이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같이 봉인하면 모셔봤거든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은 그게 이제 뭐 돈이 이렇게 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제 동생이랑 저랑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애기 셋을 키우다 보니까 신랑도 막 집 몇 년째 아예 그냥 집에는 10원도 안 주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살다 보니까는 빚을 지게 자꾸 이제 막 빚을 지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 조상도 뒤집어져서 사람도 나가라 돈도 나가라고. 조상이 뒤집어졌다는 게 조상이 노하셨고 거기 속에서 본인네도 이게 집안에 3분이 들어온 거고 거기에 꼬여버린 건데 솔직히 고인이 남기고 가신 돈이 있으면 청부제 진호기를 진호제를 좀 지내주고 나며 그 돈을 뭐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제대로 써본 곳은 없이 날라갔다. 아, 그 절에 모시기는 있어요. 그 절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망자 만나봤어요 아버님? 네. 만나봤어? 아, 아니 어디서? 꿈에서요? 돌아가시고 나서 망자님을 만나봤어? 못 만나봤지. 예를 들어서 하수연 이승에서 하직하고 이제 저승길 갈 때 마지막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못 갔어. 못 갔어. 왜 본인들이 뒤집어지고 고인이 남기신 것도 다 이렇게 그치? 근데 만약에 가는 고인이 고되고 그냥 얼굴 보고 싶고 미안하고 고맙고 어떻게 가? 고인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가실 거야? 그죠, 망자님이? 응? 그럴 때 원래 한 3년 정도는 우리 같은 곳에서 좀 죄를 지내주고 절에들 모셔. 우리 뭐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본인들의 믿음 차이지만 너네는 조상이 뒤집어져서 안 된다고. 공줄이 끊겼기 때문에 자식대로 내려올 수 있는 공줄이 없다고요. 조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줄이 없다고. 다 날아가 버렸어. 다 위에서 뭐 어떤 우산이 되든 지붕이 되든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신이 안 올라와도 되는 사람이 조상 바람이 안 불어도 되는 사람이 한두 번으로 맞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주기자자 10년, 5년씩 맞고 간다면 되게 고통스럽고 괴롭지. 지금 언니도 하루하루 괴롭죠. 네. 그치? 그냥 죽고 싶어. 그치? 하루하루 괴로워.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돈을 언제를 버나 성격 갖고 본인이 행동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갖고 애들 못 키울 건 없어. 부하게 못 키우는 것 뿐인 거지. 그치? 그것뿐인 거야. 근데 이 사이에서 내가 지금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게 초토화 상태고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어디 가서 말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응? 쌍방이야. 이번엔 쌍방이야. 그러니 그거에 어떤 화, 그거에 어떤 바람은 막아놓으셨으면 좋겠다. 응? 아버님, 지는 언제 다시 지내? 다시라는 거는 한 번도 지낸 적이 없어. 본인들이 다시라는 거는 한 번도 지낸 적이 없대,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 왕생국나 시켜드리고 갈 싶은 갖고 본인네 잘 살아. 나는 너가 이혼한다라고 본다. 그러니 집안에 어떤 불화,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외동은 아니잖아. 외동 아니죠? 네, 밑에 동생. 동생이지. 외동 아니잖아. 그러면 밑에 동생도 보호해야 되니까. 응? 응. 믿음이 이 믿음이 아니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망제는, 망자님은 무당만이 다를 수 있어. 그리고 연불 받아서 좋은 곳도 가시라는 건 스님한테 가절해. 해놔. 그 외가댁은 저희가 주지스님, 그 할아버지가 주지스님이셨고. 외가댁은, 예, 외가댁은 절까지 있는. 근데 미안한데 아까도 처음에 그랬어. 외가댁에서 아, 그치, 공줄도 있고 신줄인데, 네. 여기서 누가 이탈을 했어? 누구니? 엄마가 교회를. 예, 아이, 미안해, 예. 기준이! 조상바람 물었어, 미안하지만. 아까도 했지, 외가줄이라서 분명 공줄이고 신줄이 있는데, 너네는 절법도 있지만, 십자가도 있다고. 엄마가 교회를 갑자기 바꾸셨지. 아, 좀 놀랬겠는데. 그런데다 또, 시댁은 완전히 기독교 집안. 조선바람이 언니가 우리 같은 곳을 안 믿어도 안 불겠어? 안 노하겠어? 조선이 노했다고 시를 말려, 돈도 말려, 미안하지만 명도 말려, 복도 말려. 응? 뭐 겉밥을 주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임덕이. 너 아버지 지는 저 집에 들여. 네. 그리고 서로 살아가. 동생도 있어. 거기에 자식도 있어.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될 거야.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금전도 안정을 찾을 거야. 그러나 금전은 갚으면 안정이 되는 거야. 더 이상 빚수짐이 안 돼. 돌려막기 그만해야 돼, 너. 그치? 너 돌려막기 그만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네가 파산을 하든 개인회생을 하든 그 위기에 너 도달하고 지금 죽기 일부지 아니야. 네. 어? 정말이다. 네가 스스로 갖다 저질러놓고도 그렇다고 치는데 원인은 있어. 이 서방님 때문에. 조금만 잘 벌어다 주고 했었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야, 우리 언니가 기준님이. 어? 그치만 언니도 씀씀이 줄여. 잘 안 쓰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씀씀이 계산을 잘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니께 니가 자꾸 넘어가는 이런 형구, 자꾸 뭔가 홀리는 형구, 자꾸 분명히 어디서 어? 난 나올 데도 없는데 돈을 구하려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욕이 맺고 그치고 지는데 지금 막히는 상황이야. 사방이 막히는 상황이라고요. 응? 이해 갔어? 네. 그 네. 어디서도 돌려막기를 할 건데 근데 희한하게 돈이 생겨 너는. 네. 아까 그랬지? 근데 그게 다 빚으로 나왔잖아. 그럴까봐 이제 겁나는데 신상을 다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어? 정리를 좀 하고 좀 이따가 여기 내가 마무리 져줄게. 네. 어? 뭐 이거 다 오픈하고 싶지 않아 나는 사연들. 그렇지만 우리 언니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지금 들어왔다. 근데 내년에 서류가 들어와. 정리는 해. 결정은 지어. 어? 지울 수밖에 없어.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빚 때문에도 너가 정리를 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돼. 내년에 서류 들어오니까 도장 찍어. 집을 내놨거든. 그거는 나갈까? 집을 작년에 내놨는데 지는 이제 집에 들여. 집도 나갈 거야. 아 그렇지. 마음이 정리된다. 금전에 정리된다. 이제 털기를 해야 된다. 그거 갖고 또 딴짓 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면서 다시 마이너스에서 0으로 시작하면 1 되긴 쉬워요. 근데 마이너스를 또 요리조리 이렇게 찢어 나누면 그 돈은 나눠지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0이 될 수가 없어요. 잘 살고 싶죠. 큰 부자 이런 거보다 그냥 걱정 없이 살고 싶어. 어쩌다 보니 하만 조씨의 우리 언니가 요 상태까지 와서 마흔 살면서. 네. 그치? 정말 너무 1, 2년, 1년 사이에 뭔가 2년 사이에 안 좋은 거 뭔가 내가 뭐에 홀린 거 마냥 정말로 돌아보니까 뭐에 홀린 것처럼 그지 뭐에 홀렸어. 근데 그거를 걷잡을 수가 없이 이렇게 됐어. 사랑, 금전도 그리고 언니 마 너덜너덜해졌어. 너무 심하게
그러니 이거는 인간이 멈출 수가 없는 운이야. 미안한데 응? 보내드려. 보낼도 그 조상 바람 막아요 언니야. 이 지금 그 뭐죠 돈 그게 그 어머니께서 자 문서를 두 개 가지고 장사를 두 개를 지금 같이 하시거든요. 그 식당을 하나 하시고 하나는 오락실을 하시는데 그 지금 오락실을 내놓을까 아니면은 그 오락실을 또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계속 해볼까 어머니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다시 어머니 몇 살이세요? 어머니가 지금 61년생이시거든요 소띠면 몇 세죠? 59? 그 식당은 이제 어머니 2년 있다 조심하셔. 누울수야. 중복살 들어왔다. 응? 중복살 들어왔다. 네 엄마도 참 고생이 들어. 아, 미안. 엄청나다. 아, 미안하다. 아니 뭐 있어. 괜찮아요. 오늘 예쁘게 불러야 했는데. 고생도 바가지 바가지 지질이 궁상도가 엄청나게들 하면서 속으로 똑같이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언니가 엄마가 가여운데 승질나. 네. 어?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살려다 보니까 똑같아. 어 지금 내가 똑같은 인생을 살게 생겼거든. 그리고 나는 저런 남편 안 얻으려고 하려다 보니 너도 똑같은 남편을 얻었다라는 거야. 그러니 다들 이런 게 있어. 응?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얻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러다가 눈에 보고 눈에 한 게 거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돼. 알겠지? 엄마 정리해 문서 하나는. 엄마 내후년에 이 상문이 들어와서 엄마가 누울 수야. 엄마도 몸이 지금 서서히 버티고 깡으로 버티고 계시는 걸 미안한데 노인네가 왜 내가 누우면 자기가 계속 누울 거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진짜로 깡으로 악으로 버티고 계셔. 그걸 갖고 승질나 아프면 병원 좀 가고 아프다 소리 꾀도 부려야 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야. 엄마는 장사로 원래 시장 통해서 이렇게 좀 돈 놀이도 옛날 시절 지금 아니지만 돈 놀이도 좀 조금 옆에 쯤으로 조금만 이자 받고 쌀 한 말 빌려주면 한 말 그 뭐 몇 대를 받아갖고 좀 이자도 좀 이렇게 받고 엄마 그러고 살아가서 생활고를 책임을 주셔야 되는 사주가 높다 보니 우리 기주님이 닮으셨어. 조상바람 하나 이거 멈춰놔. 엄마가 기독교가 안 기독교가 아니야. 조상의 줄을 황씨 집안에서 끊었어 엄마가. 그리고 또한 하만 조씨에서도 내려올 적에 응? 조상 바람 부는 게 다행이야. 신바람까지 불면 진짜 다쳐. 정말 다쳐요. 근데 엄마가 되게 뭐 하면 꿈 같은 걸 꾸시면 잘 원래 자기가 신발이 좋고 신이다 뭐하다 그러면 우리 같은 못당들한테 거기 가도 필요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네 엄마야. 근데 엄마도 자식을 건드려 버리면 믿음도 흔들릴 수도 있어. 동생은 84년생 1월생이라서 GT도 되고 소띠도 되고.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여자야? 가엽다. 무던히도 일을 해야 되고 집 발언권도 없고 어? 차라리 우리 언니는 얘기를 해도 한다 그러지. 근데 자기가 참 내 동생이지만 가엽다. 신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내 동생 조금만 도와주지.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딴짓도 안 하고 응? 착하기가 그지 없어. 그러니 이 바람 막자. 알겠지? 영상 끄고 얘기해 줄게. 그래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계속 보고 싶었어. 위로해 주라고 했으니까 너 괜찮다고. 근데 이렇게 그냥 이거 멍이야. 뭐 올려서 멍 때리다가 집안이 다 아장납니다. 응? 그럼 엄마는 오락실을 접어야 되겠네. 응. 근데 접을 사람이 나오면 나오게 해야지. 아직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년 정도 가서. 근데 중요한 건 나타나게 해줬어. 엄마가 놓으셔야지. 내년 정도 잡고 계셔야 돼. 그리고 엄마가 정말 정리하시려면 이제 놓으시라 그래. 내년 정도까지 잡고 있으려면 그럼 도와준다는 사람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 오래 정리는 못해. 네. 1년 정도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네네. 도와준다는 사람이랑 해서 이제 점점 넘기는 식으로라도 좀 나서야 돼.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 얍실한 사람이랑도 그 사람. 그리고 엄마가 털을 못 났어야지. 네. 엄마가 일을 정리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으시다고 늘 말씀을 하시지만 당신이 평생을 이의장사만 했다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일을 하고 오신 분이어서 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엄마 스스로가 누르면 엄마 그대로.